이제 사흘 뒤면은 8.15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대국민 담화가 발표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시장이, 국민이, 일본이, 북한이, 미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는 타개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 세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수출 허가 발표가 확정적이었던 지난달 31일 이후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만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 총액 약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 GDP 규모가 3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GDP의 3배 정도가 단 열흘 만에 사라진 겁니다.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이후 한일 간의 경제 격차 어떻게 줄어져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자유무역 흐름이 어떻게 줄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5년, 지금부터 54년 전에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30배였습니다. 30년이 지난 95년에는 10배로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3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정부 말 또는 2025년에는 거의 두 배로 좁혀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 수가, 인구가 1억 2,700만입니다. 우리는 5,170만. 일본이 거의 2.5배 인구 수가 많습니다. 이걸 나눈 1인당 국민 소득, 1인당 GDP는 65년에 일본이 9배 좀 넘었습니다. 그게 95년은 4배로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3만 1000불, 일본이 3만 9000불, 1.3배 수준이었고, 모든 분들이 2023년이나 22년, 23년, 25년 어간에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초기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고, 우리도 수출주도 성장을 걸어왔습니다. 65년도에 일본의 수출은 우리의 45배였습니다. 30년 지난 뒤에 우리가 4배로 4분의 1 수준으로 따라 붙였습니다. 지금은 1.2대 1. 일본이 7,400억 달러 수출, 우리가 작년에 6,050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몇년 후면은 1대 1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전자산업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일본 삼성전자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마츠시다, 소니 등 11개 전자업체의 총영업이익이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나의 영업이익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들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1일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 의원들 십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추이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런 시기에 빌미를 준 겁니다. 아베 정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세계 품목과 개별 허가 수출 품목이 북한으로 군사용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은 수출 규제 푸십시오.
그것이 일본이 매우 일본적이고 소심하던 아베가 결정한 대책을 되돌려 놓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무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수출 규제 명분을 해소할 카드를 준비하시고 한일 양국의 경제와 미래를 늪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운 국면을 타개하는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의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덮쳐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기업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국내 경제 운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거두시고 대외 무역 정책에서는 자유무역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거의 그 길이 다 돼가는 시점에 65년 이전 원점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품 소재 관련 기업의 고통은 더 클 줄 압니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조세와 재정적인 지원, 일해야 할 때 자유롭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 적용, 2중 3중고에 신음하는 기업과 시장을 위해서 과감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가, 과거가 우리 경제를 짓밟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